안녕하십니까. 2020년 4월 2일 최병목 이펙트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총선 선거운동, 공식적인 선거운동이 시작하는 날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중앙일보를 보다 보니까 헤비 댓글러라는 게 눈에 띄는 기사가 있어서 한번 소개시켜드리고 제 의견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헤비 댓글러라는 게 뭐냐면 네이버 뉴스에 노출이 돼 있는 거기에 댓글을 다는 사람인데 그 댓글이 예를 들어서 뭐 좋아요, 뭐, 이런 것들이, 뭐, 만 개다, 그러면, 그걸 만 명이 쓴게 아니라, 몇 명이 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걸 분석한 기사인데,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 거기에 이제 예로 나온 게 이런 겁니다. 네이버 아이디, NIC1, 땡땡땡, 뭐, 이렇게 돼 있는 사람이 2012년 8월 달에 가입을 했는데, 그, 가입 후에 네이버 뉴스 기사에 36,253개의 댓글을 달았다. 하루 평균 13개 꼴이다. 그래서, 이 사람이 단 댓글에 공감수가 누적으로 합쳐보니까 37만 개다. 뭐 이런 기사가 있었고. 그 다음에 2016년 10월에 가입한 사람 한 4년도 안 됐죠? 로즈 뭐 어쩌고저쩌고. 이거는 3년 5개월 동안 댓글을 단게 19,826개. 하루 평균 15.6, 16개 꼴을 달았군요. 근데 이런 헤비 댓글러가 분석을 해보니까 123명이었다. 뭐 이런 얘기예요. 이 사람들은 대개 하루에 10개 이상의 댓글을 달았다. 이런 얘기고요. 이 조사를 그러면 어떻게 했느냐? 네이버 뉴스가 사실은 이 댓글을 분석해서 이제 공개합니다. 얼마 전부터. 그래서 3월 15일부터 27일까지 12일간 정치 섹션에 등록된 기사. 그중에 조회수 랭킹. 조회수가 그쪽 나오니까 조회수 랭킹 1위부터 10위에 오른 기사가 128개. 그리고 거기에 달린 댓글. 35만 9,983개. 거의 36만 개 정도 되는. 그리고 거기에 댓글 작성자가 보니까 15만 315명이었습니다. 댓글 작성자가. 그러면 댓글 작성자 15만 315명. 그러면 사람이 15만 명이냐? 그건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분석 대상 댓글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35만 9,983개 이 정도니까 36만 개 정도로 잡고요. 그런데 이게 이제 36만 개면 36만 명이 썼느냐? 그렇지 않고 실제 작성자가 아까 말씀드렸죠? 작성자는 15만 315명이니까 1인당 한 2개, 2.4개 정도 나눠보면 이렇게 작성을 했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 이제 네이버 뉴스 거기에 아이디를 가지고서 가입한 그 사람들이 하루 평균 한개 이상 댓글을 단 사람은 19,788명. 이렇게 따지면 전체 댓글 아까 15만 뭐 315명 중에 그한 13%인 2만 명 정도. 요게 이제 19,788명. 요 정도가 적극 이용자다. 하루에 한개 이상 댓글을 단 사람. 요게 적극 이용이에요. 그러니까 네이버 뉴스에 가서 그뭐한개 이상 단다고 그래서 뭐그 헤비 댓글러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고요. 여하튼 적극 이용자가 2만 명 정도 되는데 이 중에서 또 하루 평균 10개 이상 댓글을 다는 사람. 이 사람은 헤비 댓글러다 이렇게 이제 중앙일보가 그 이제 명명을 했고요. 정의를 했는데 이 사람들이 123명이다. 이거는 전체 댓글 작성자 기준으로 따지면 0.1%에 불과하다. 이 사람들이 하루에 10개, 123명이 10개 이상을 다니까 이게 1230개 정도가 되죠. 그리고 이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몰려다니면서 어디에 댓글을 단다고 한다면 계속해서 이 댓글에 뭐, 그, 얼마 전까지만 해도 급상승 검색어 뭐 이런 거 있었지 않습니까? 검색어가 급상승하게 되는 것이죠. 댓글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가. 왜냐면 자꾸 뭘 찾아보고 기사를 찾아보고 거기에다 댓글을 다니까. 그런 것이고. 그다음에 이러다 보니까 그이 36만 개의 댓글에 총 251만 개의 공감과 비공감. 이렇게 이제 그 이렇게 클릭을 하게 되는데 공감은 193만 개, 비공감은 57만 개. 이것도 이제 통계로 나와 있고요. 근데 공감을 가장 많이 받은 사람 또 이것도 나와 있더군요. 네이버 아이디에 ILMA 그러니까 일마 뭐뭐뭐뭐 이렇게 돼 있는 여기 이제 이 사람도 2016년 10월에 가입했는데 댓글 남긴 게 9,644개. 하루 평균 7.7개. 근데 공감수는 지금까지 누적으로 709만 개.
뭐 최근에 이제 이런 식이죠. 박사방 신상 공개뿐 아니라 거기에 가입된 26만 명 명단 전부 다 공개하라. 이렇게 달았는데 여기에 댓글이 14,600개가 달렸다.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저도 새벽에 나와서 제가 이제 뭐 조선일보나 동아일보나 어디에 이 기사를 몇 개 클릭을 해보지 않습니까? 클릭하고 나서 보면 새벽에 그렇게 클릭하는 사람이 많지 않아서인지 아니면 저하고 비슷한 공감을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저하고 뉴스 감각이 비슷한 사람이 새벽에 많이 봐서 그런 건지, 여튼 제가 클릭한 게 그 해당 매체 뉴스 기사에 갑자기 급상승 검색어로 뜨거나 아니면 그 메인 머리 기사로 가거나 뭐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꽤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뉴스 이용자들의 그 생각이 대략 비슷한가 뭐 이런 느낌을 가진 적이 있었는데,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결국은 만약에 저도 이제 그 제가 뭐 댓글을 열심히 다는 그런 사람은 아니지만 이제 뉴스 이용을 굉장히 많이 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 것은 사실이죠. 저는 뭐 거의 이제 지금 중요한 그리고 그 이른바 신뢰성 있는 매체의 기사들은 그 상당수를 제가 보고 있거든요. 뭐 저희가 직업이 그거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쭉 보면 그런 것들이 급상승 검색으로 올라가거나 아니면 저 어디 구석에 있던 기사가 그 이 메인 화면에 뜨거나 뭐 하는 경우가 꽤 많이 있습니다. 그건 이제 제가 상당수의 네티즌들과 뉴스 감각을 공유하는 측면도 있고 또 제가 본 것이 영향을 미쳤을 수도 있습니다. 그거야 뭐 제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여튼 이런 급상승 검색어라는 것이 사실은 이런 123명의 헤비 댓글러에 의해서 좌지우지 됐다 하는 것은 결국은 이 급상승 검색어라는 거에 신뢰도가 그만큼 떨어진다. 몇 사람 정도가 좌우하는 것 아니냐. 급상승 검색어뿐만 아니고 그 댓글이 많은 거 뭐 이런 것들 그런 뉴스는 몇 사람 정도가 좌우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서 123명이 동시에 뭐 좌표를 찍어서 어디에 어떻게 그 댓글을 달고 이런 건 아닐 테니까 그 중에 예를 들어서 한 10명만 짜고 어디에 집중적으로 뭐 댓글을 단다거나 또는 어디 집중적인 검색을 한다든가 이럴 경우에는 순위가 바뀔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이거는 믿기가 곤란하다. 그런데 상당한 정도가 사실은 이 급상승 검색어나 이런 곳에 휘둘립니다. 저도 이렇게 휘둘린 적이 있습니다. 오늘 새벽에 나와서 이렇게 보면서 이게 뭐야? 뭔데 이게 갑자기 제가 이제 연예인 같은 경우 특히 그런 경우가 많은데 아니 제가 이제 요즘에 젊은 연예인들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근데 젊은 연예인인데 누군지 모르는 사람이 갑자기 검색어 1위에 올라가 있으면 저도 모르게 뭐지 이게 무슨 뉴스길래 그러나? 그럼 한번 들어가 봅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댓글에 휘둘린다 또는 검색어에 휘둘린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근데 과거 예를 보면 이제 킹크랩 뭐 잘 아시죠?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뭐 좋아요 뭐 또 비공감 뭐 이런 거를 누르도록 설계된, 거기에 지금 이제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이 문제 가지고서 재판을 받고 있는데 이게 계속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 재판이 그것도 뭐 선거와 영향이 있고 뭔가 여권에서 영향을 미치는 것 아니냐 하는 느낌이 있는, 그러나 뭐 우리가 증거가 없으니까 지금 뭐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지만 김경수 지사의 재판이 지금 사실은 그 법정 구속됐다가 지금 나와서 활동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아마 질질 끌다가는 자기 임기 다 채우게 생겼다. 벌써 뭐 2년 다 돼갑니다. 그런 이제 킹크랩 등 동원해서 하는 것들이 바로 이 댓글이나 또는 검색어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것이다 라는 점에서 본다면 또한 이 댓글 검색어 이런 것들의 뭐 급상승 어쩌고 이런 거 믿으면 안 된다, 휘둘리지 말라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이제 제가 사실은 급상승 검색어나 댓글보다 본인의 주관적 또는 주견 이게 더 중요하다. 특히 지금부터 자 이제 선거전 본격화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선거철에는요 특정인을 공격하기 위한 댓글 또는 급 검색어 조작 이런 것들이 더욱 기승을 부립니다. 지금도 누군가가 킹크랩이나 뭐 이와 유사한 또는 그 이런 것들이 이제 그 흔히 자행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 강성 지지층을 가지고 있는 그 정치인들 이런 사람들이 큽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이제 문빠라는 사람들이죠. 문빠. 문재인 대통령 강성 지지층 가지고 있죠. 뭐 그게 몇 명인지는 모르겠으나 뭐 일각에서
그 비공식적인 분석에 따르면 한 15,000명 정도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집중적으로 여기에 뭐 회비 댓글로는 123명이라고 했습니다만은 문재인 대통령 관련 기사에 댓글을 다는 사람. 이 사람들은 아마 전체적인 통계로 보면 후순위로 밀렸을지는 모르겠으나 주로 문재인 대통령 관련 뉴스에만 들어가서 댓글을 달거나 좋아요를 누르거나 또는 그 반대쪽에 비공감을 누르거나 이런 경우 그게 뭐 비공식적인 통계인데 15,000명 정도 된다 뭐 이런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느 전문가한테. 그것도 뭐 이 전문가가 그 어떻게 분석을 했는지는 뭐 제가 알 수는 없으나 그렇기 때문에 이 선거철에는 특히 이런 사람들이 기승을 부린다. 그게 이제 대표적인 게 문바고. 그 다음에 박근혜 전 대통령 관련한 그 과거 친박. 우리가 이제 뭐 저쪽 그 뭐 이제 문바라는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뭐 박바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뭐 이제 저 언론에서도 그렇게 부르기도 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도 강성 지지층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죠. 그 다음에 현존하는 정치인들 중에서는 홍준표 전 대표가 비교적 또 강성 지지층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황교안 대표도 뭐 홍준표 전 대표만큼 많은 것 같지는 않아요. 황교안 대표는 이제 지금 미래통합당의 대표고 그리고 보수 진영의 뭐 대표적인 정치인이다. 뭐 이런 것 때문에 이제 황 대표 쪽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꽤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저도 이제 댓글 같은 걸 이렇게 쭉 보다 보면 아 이런 사람들이 주로 다는구나. 그런데 거기에서 저도 느끼는 것이 똑같은 아이디가 계속해서 뭐 예를 들어서 댓글을 제가 한 50개를 봤으면 똑같은 아이디인 게 몇 개가 등장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거기에 계속해서 댓글을 올렸다는 것이죠. 하나만 올린 게 아니고. 그래서 이제 이런 정치인들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정치인들이 그 선거철에는 이런 정치에 대한 지지, 반대 이런 것들이 더욱 기승을 부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댓글이나 또는 급상승 검색어 이런 거를 믿고서 뭐 예를 들어서 본인의 견해를 바꾼다든가 하는 일은 없어야 하겠다. 제가 오늘 이 기사를 그 중앙일보 기사를 봐가면서 그런 느낌을 갖습니다. 그래서 저도 제가 유튜브 하면 그 유튜브에도 뭐 댓글이 어떤 때는 수천 개가 달립니다. 수천 개가 달려서 제가 그걸 다 보진 않지만 상당수를 제가 이렇게 보면 아, 이 사람은 누구 지지자고 이 사람은 누구 지지자고 왜냐면 저희 논평에 대해서 저도 제가 주관적인 논평을 하는 겁니다. 다만 다른 사람과 제가 다르다고 자부할 수 있는 것은 저는 정치부기자를 오래 했기 때문에 정치부기자로서 본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30년 이상 정치 현장을 봐왔기 때문에 그냥 신문만 본 게 아니고 현장을 본 것이죠. 30년 한국 정치사의 역사 현장 어느 곳에 저는 늘 있었습니다. 뭐 그것이 여당 측에도 있었던 적도 있고 야당 측에 있었던 적도 있고 선관위에 있었던 적도 있고 총리실 뭐 이런 곳에 있었던 적도 있습니다. 제가 출입을 그러니까 취재를 안 해본 곳은 청와대입니다. 청와대. 그러나 다른 곳의 역사 현장에는 늘 저는 있었다. 30년 동안은 적어도. 그렇기 때문에 다른 그 유튜브 하는 분들과 제가 다르다고 결정적으로 다르다고 자부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그런 거죠.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고 뭐 그 경험도 과거의 일이니까 틀리는 경우가 많이 있겠지만 어찌됐든 간에 저도 주관적인 분석인 거는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이 댓글 다는 분들 그분들도 다 이제 주관적인 견해를 표명하는 건데 제가 이렇게 그 댓글들을 보면 아 이분은 누구 지지자구나. 그래서 이제 본인이 지지하고 있는 그러니까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거죠. 그런 사람은 제가 만약에 본인이 지지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얘기하면 바로 뭐 거의 욕설을 하더군요. 욕설 비슷한 댓글을 달고요. 그 다음에 뭐 그렇지 않으면 또 뭐 다른 그 반응을 보이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글쎄 뭐 이거는 뭐 저의 생각입니다만은 글쎄 뭐 그렇게 특정 정치인에 대해서 흥분하시고 뭐 하는 것도 좋은데 정치라는 건 기본적으로 다수를 획득해 나가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바로 뭐 문바다 뭐 박근혜 전 대통령이다 홍준표 전 대표다 뭐 황교안 대표다 뭐 이런 분들이 적극적인 지지층을 많이 가지고 있고 그것이 어찌 보면 사회적 논란 또는 정치적 논란을 일으킬수록 그 반대하는 세력도 늘어난다. 그런데 다수를 확보하는 노력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열린민주당 같은 경우가 오늘 어제 보니까 뭐 김의겸 전 대변인 뭐 이런 비례대표 그 거기 이제 공천자들이 나와서 뭐 거의 친조국 친문 뭐 이런 식의 막 주장을 하고 뭐 언론에 뭐 오보방지법 뭐 이런 걸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뭐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떴고 그래서 이제 거의 노이즈 마케팅을 하던데 저는 그거 잘하고 있다고 봅니다. 왜 잘하고 있냐? 이 사람들은 다수를 획득할 생각이 전혀 없는 사람들입니다. 소수자에 똘똘 뭉쳐서 뭐 한 10% 정도 받는 게 목표가 아니냐. 그거는 이런 식으로 90%의 반대 상관없습니다. 10%의 지지가 중요한 사람들은 그렇게 해도 되고 그렇지 않고 민주당이나 또는 지금 미래통합당처럼 51%의 지지를 받고자 하는 곳은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그 각자의 생각 전부 다 다릅니다. 그 다른 걸 인정해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본다면 제가 보건대 이 헤비 댓글러 이런 댓글들 또는 급상승 검색어 이런 데 휘둘리지 마자 지금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이 시점부터 그런 것들이 훨씬 더 중요해졌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